이렇게 김정은은 미국에 대해서는 핵 위협을 그리고 우리에게는 대화 제의라는 상반된 메시지를 들고 나왔습니다.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야 할지 이어서 김동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표단 파견을 포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영위가 있으며 이를 위해 북남 당국이 시급히 만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계속된 대화 제안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던 김정은이 느닷없이 대화 카드를 꺼냈습니다. 평창 올림픽 성공을 바란다며 대표단 파견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또 남북 관계를 개선하자고 말했습니다. 북남 관계를 개선하여 뜻깊은 올해를 민족사에 특기할 사변적인 해로 빛내야 합니다. 다만 전제 조건을 달았습니다. 우선 한미연합훈련과 B-52, B-2 핵폭격기 등 미국 전략자산 순환 배치의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미국의 핵 장비들과 침략 무력을 끌어들이는 일체 행위들을 거둬치워야 합니다. 대북 제재 불참, 5.24 조치 전면 해제도 요구했습니다. 부당한 구실과 법적, 제도적 장치들을 내세워 각계층 인민들이 접촉과 내항을 가로막고 연북 통일 기운을 억누를 것이 아니라 김정은은 2015년 신년사에서도 남북 대화를 제안했지만 서부 전선에 포격을 가했습니다. 근본 문제 해결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장밋빛으로만 보기는 사실 어렵다. 그래서 이것이 한미 이간을 위한 그 평화 공세에 머물 가능성이 있는데 한미 동맹 균열, 남남 갈등 유발 의도가 의심되는 이유입니다. TV조선 김동현입니다.